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복시 아동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뵙게 되는데요. 여름방학 때 저랑 8주 강의를 하셨던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모의고사 반을 또 들으시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아동간호학 복시 문제는 토탈 몇 문제죠? 35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동간호학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을 보시든 가장 기본 단원별로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가 어디죠? 생각나는 거. 그렇죠. 아동의 성장 발달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른 대표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질병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떤 거 공부하셨죠? 정의, 증상, 그 다음에 치료 및 간호중재로 포커스를 그걸 핵심으로 다루면서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시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상황별 예들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질환의 증상들만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꼭 기본으로 이해를 동반한 내용도 있지만 반드시 암기가 동반되어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호학이 굉장히 외워야 될 양이 많은 부분이라는 건 암기 과목이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문제 풀이 반은 토탈 3시간씩 4회 그래서 12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을 보다 보면 6회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많지는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풀이의 특성은 한 문제를 풀면 5가지 답가양이 나오잖아요. 오지선다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선다 5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 형태를 조금 복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답가지 하나하나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답가지 하나가 바로 한 문제로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서 유인물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해 모의고사 유인물이 거의 40페이지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찍고 넘어가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